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님에도 나르시시스트로 보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요. 거기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집단 안에서 억울하게 비난의 화살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하기 쉬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 불안이 심한 사람입니다. 내적 불안이 심한 사람, 명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단 내에서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약자란 말도 사회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 냉정하게 말하면 집단 안에서 말 그대로 약체가 되는 것이죠. 사회와 회사, 학교, 집단은 하나의 정글과 같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의 습성을 갖고서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이나 가벼운 놀림 정도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 정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기 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나쁜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서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기만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아기도 그것이 뭉쳐지게 될 때 그걸 맞는 사람 입장에선 커다란 눈덩이를 맞는 만큼의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약하고 불안한 사람은 이런 다수의 얄궂은 사소한 아기들이 뭉쳐진 것에 의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공격적인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공격적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불안한 사람 역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안한 사람이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고서 사람을 대할 때인데요. 나르시시스트가 공격성을 드러낼 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격성을 드러낼 때는 사람을 철저히 서열로 보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짓밟을 때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도구로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화내고 공격적으로 구는 것인 반면 불안한 사람이 공격성을 드러낼 때는 다수의 사소한 악의에 불안감이 커져 극도의 인간 불신 상태에 있대 그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로 몰아 자기 정체를 감추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인데 자신을 대신해서 비난받을 대상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집단에서 쫓아내는 그런 정치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이 없고 불안 심리가 높아서 인간관계에서 실수가 잦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치질에 의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 때문에 흔들리는 것인데 바로 그 약함 때문에 다수의 짓궂은 장난을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때문에 진짜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억울하게 정치질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못 이겨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어쩌면 자신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평생 자괴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이런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설령 심지가 굳지 않더라도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면 당신 스스로를 나르시시스트라 생각하며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킨다면요. 당신이 마음이 약하고 불안하다면, 그런데도 집단 내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다음의 것들을 지켜보세요. 첫째,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은 분명 당신이 갖고 있는 미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것은 집단 내에서 약체로 보이기 쉽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짓궂게 굴려하지 않지만 집단 내에서는 절대 선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기만, 사소한 악의 정도는 약한 사람을 향해 얼마든지 장난처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럿이서 하게 되면 당신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이게 굴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잦은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심한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을 되도록이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절대로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란 게 생각보다 큰 악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악의가 클수록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무심코 조언한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잘못되길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악의에 차서 조언한 게 아니더라도 당신의 일이 잘못된 결과를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은 사실 남일에 그리 관심이 없고 또 당신보다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란 건 관심이 클수록 집중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일에 관해서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1순위의 결정권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나 학교 안에서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약체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줏대 없거나 자기 주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령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진짜 짓궂은 악의를 갖고 당신에게 나쁜 조언을 건네려는 악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조언을 구하려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그것도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자기 마음에 중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대다수가 봤을 때 약해 보이기 쉽고 장난스러운 돌을 던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돌은 대개 익명의 돌입니다. 익명의 돌이 작을지언정 그런 돌들을 계속 맞다 보면 어느샌가 당신은 엄연히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도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면 원래와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당신의 온유한 성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격이 부디 익명의 나쁜 돌들을 맞고 나쁘게 변하지 않도록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